안녕하세요. ST 전송환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솔루션은 STM32와 STLUX를 기반으로 한 무선 충전 솔루션이고요. 세계적으로 널리 각광받고 있는 무선 충전 시스템에 저희 솔루션을 이용해서 저희 솔루션 기반으로 제작된 보드들을 소개시켜드리고, 그 다음 저희 솔루션의 핵심 기술과 그 다음에 저희 솔루션을 전반을 슬라이드를 통해 확인하시고, 그 다음 마지막에 저희들 데모보드를 보여드림으로써 실제로 동작되는 그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슬라이드를 통해서 하나하나 저희 솔루션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ST 솔루션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저희들 와이어리스 차징에 대해서 가능한 솔루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차량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사무실, 그 다음에 로비, 그 다음에 커피숍이라던가 여러가지 솔루션에 적용될 수 있겠죠. 보청기 시장이라던가 전자수첩, 그 다음에 태블릿, 나중에는 노트북이라던가 크게는 자동차에까지 적용될 수 있는 솔루션이고요.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5W에서 10W 사이를 주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저희 솔루션이나 전 세계적으로 준비된 솔루션은 10W까지고요. 아직 40W나 킬로와트 때까지는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습니다. 스탠다드는 WPC, 그다음 치 인증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요. 현재 올해 1.1.2까지 나왔죠. 그래서 지금 FOD가 추가된 1.1.2 버전까지 지금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PMA라고 파워 매트리스 얼라이언스에서 제공하는 PMA 솔루션, 그 다음에 A4WP 진영에서 준비하는 공진영 솔루션까지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테이블 안에 이렇게 안 보이게 장착을 하고 저희 충전기를 올렸을 때 충전되는 모습들을 예를 들어서 표현을 해봤고요. 현재 여러가지 스타벅스라던가 여러가지 유튜브를 통해서 솔루션의 상황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2009년서부터 시작된 월드 와이어리스 파워 컨소시엄은 저희들이 ST가 레귤러 멤버로 가입되어 있고요. 치 인증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현재 5W까지 페이즈 1은 5W까지 지금 돼 있고, 페이즈 2에 지금 120W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버전은 1.1.2까지 되어 있고요. 각 코일별로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해봤고요. A1 코일부터 A14 코일까지 있고, 주로 많이 쓰시는 코일은 아무래도 A1은 AC/DC를 이용해서 받아서 19V 입력을 동작을 할 수 있게끔 설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많이 쓰시는 게 A6, A11, A13 정도가 되겠네요. A11은 이제 모바일에 많이 적용되기 때문에 많은 업체분들이 A11 베이스로 솔루션을 제작을 하고 계시고, 자동차용에서 많이 쓰는 솔루션은 아무래도 3코일하고 12V 동작까지 동작할 수 있는 A13, 그 다음 A6가 각광받고 있는 추세입니다. PMA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솔루션이 있고요. 현재는 1.0까지 나와 있고 7W까지 가능한 수준입니다. 기본 컨셉은 RX로부터 받은 디지털 신호를 TX에서 디모듈레이션을 해서 파워를 구동시켜서 코일을 통해서 파워를 1차 측에서 2차 측, 즉 RX쪽으로 다시 재전송하는 과정을 걸치게 되고요. 저희 토폴로지나 여러 솔루션 업체는 같은 토폴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 구성은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면, 코일에 따라서 5V, 12V, 19V 다양한 인풋이 필요로 하고요. 거기에 맞는 파워 소스가 필요하고, 거기에 파워 소자를 통해서 실제로 코일에 전류를 흐르게 됩니다. 전류를 흐르는 과정 속에서 트랜지스터나 MOSFET 같은 게이트 소자, 드라이빙 소자와
파워 소자가 필요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게이트 드라이버 단을 돌릴 수 있는 게이트 드라이빙 소자, 그 다음에 게이트 드라이빙 소자에 직접적으로 시그널을 넣을 수 있는 컨트롤부는 커런트와 전압 센싱을 통해서 디모듈레이션을 한 다음에 그 신호를 다시 PWM 신호로 바꿔서 파워 쪽에 파워를 공급할 수 있도록 게이트를 드라이빙하는 그런 기본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소개시킬 솔루션도 이 구조 안에서 지금 준비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2차 측에서는 정류 단계를 거쳐서 배터리 차저 매니지먼트에 시그널을 보내서 충전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1차적으로 파워 소스에 대해서 ST 솔루션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는데요. 2W부터 10W까지 각각에 맞는 MOSFET의 RDS온을 다 준비되어 있고, 바이퍼 시리즈는 이 제품은 컨트롤러와 FET가 내장되어 있는 하이브리드 타입이고요. 하이브리드 타입으로 AC에서 DC로 바꿔주는 역할을 할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솔루션들은 800V FET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환경 속에서도 안정하게 동작을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부분은 드라이버와 파워 스위칭 소자 부분인데요. 게이트 드라이빙을 할수 있는 부분에서 저희들의 L6474라는 제품이 게이트 드라이빙을 해줄 수가 있고요. 또는 디스크리트 솔루션을 써서 게이트의 버퍼 커런트를 메이징할 수 있도록 TR로 설계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가격에 따라서 게이트 드라이브를 쓰거나 또는 TR 솔루션을 쓸 수도 있는데요. 선호도에 따라서 저희들은 두 가지 솔루션을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로직 레벨 MOSFET인데요. 전에 보았던 이쪽 파워 스위치에 들어가는 MOSFET가 필요하게 되고요. 보통 토폴로지에 따라서 할프 브릿지나 풀 브릿지로 구성이 되는데 저희들 FET는 할프나 풀 브릿지에 다 대응할 수 있도록 저전력, 그 다음에 싱글, 듀얼 NP 채널, 그 다음에 듀얼 N 채널 FET를 전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사양에 따라 선택하실 수 있게 저희들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TX에서 가장 중요한 디모듈레이션의 센싱을 할수 있도록 VI 센싱을 하는 OPAMP인데요. 이 부분은 가장 노이즈를 적게 타고 그 다음에 컨트롤러에 가장 깨끗한 신호를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제품들 레일 투 레일 제품들을 쓰시면 좋은 퍼포먼스를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러인데요. 저희들의 컨트롤러는 크게 두 가지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STWBC라고 하는 제품이 있고요. 이 제품은 8비코어 베이스에 안에 스미드라고 하는 PWM 출력 소자를 가지고 있고요. 이 제품을 이용한 저희들 솔루션은 치 스탠다드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어 있고 치와 PMA 둘 다를 만족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펌웨어를 제공해 줄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별도의 펌웨어 설계를 하시지 않아도 저희들이 턴키로 솔루션을 제공해 드릴 수 있고 간단하게 펌웨어를 수정하도록 저희들이 설계를 가능하도록 도와드릴 수도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계약을 통해서 컨트랙을 통해서 저희들이 풀 펌웨어를 제공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SM32F0를 통해서 하는 MCU 베이스로 구동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쪽은 저희들이 코스트적으로 보면 가장 낮은 코스트를 가지고 업체들을 선택할 수 있는 솔루션이 될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솔루션에 대해서도 ST가 풀로 지원을 가능하고요. 제너럴 퍼포즈로 쓰실 경우에 가장 저렴한 가격에 쓸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간단하게 STWBC와 STM32를 이용해서 설계를 하셨을 때 실제로 시스템에서 요구되는 사양과 저희 퍼포먼스를 간단히 비교해 보았고요. 각각의 주파수 동작 영역에 따라서 50% 듀티 사이클을 기준으로 저희들이
컴플라이언스에서 요구하는 각각 레졸루션에 대해서 저희 SM32Base, 그 다음에 STWBC의 기준으로 각각의 레졸루션 퍼포먼스를 뽑아봤고요. 각각의 주파수에 맞게 저희들 퍼포먼스는 충분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다음에는 다음 버전으로 디지털 디모듈레이션이 가능한 개발을 준비 중에 있는데요. 이 부분은 나중에 나오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와이드 레인지로 저희들이 A1, A5, A11을 서포트할 수 있게끔 지원이 가능하고요. 펌웨어는 지금 STWBC에 대해서는 펌웨어가 지금 가능합니다.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IOP 테스트 진행 중이고요. 아주 빠른 시일 내에 IOP 테스트도 패스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가능한 보드는 이 제품은 아마도 여러분이 처음 보시는 사이즈 같은데요. 굉장히 작은 2.5x2.5 베이스의 굉장히 작은 타입의 저희들 데모 보드입니다. 굉장히 경량화 소형화되어 있는 솔루션에 적합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STWBC 베이스로 A11 코어에 최적화된 보드입니다. 지금 공급 가능하고요.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방문하기 전에 꼭 알아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현재 쓰고 계신 어플리케이션과 그 다음에 타겟 하시는 파워, 그 다음에 업체에서 요구하시는 스탠다드, 그 다음에 현재 고려하고 계시는 디자인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방문해서 지원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이 슬라이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요. 그 다음에 데모보드에 대해서 실제로 데모보드를 보여드리면서 저희들 제품을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저희 어플리케이션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실 이 데모 버전은 저희들 ST-Lux를 기반으로 한 PMA에 적합한 솔루션이고요. PMA 동작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옆에 보이시는 솔루션은 A11 코어를 만족하는 7을 만족하는 솔루션이고요. 7 스탠다드에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제품은 STWBC가 들어가 있고요. 동작되는 거는 저희들이 지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RX 모듈을 대략적으로 데모 보드를 놨는데요. 가지고 동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쪽 파란색으로 불빛이 나오는 거는 지금 핑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녹색불은 지금 차징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쪽에서도 지금 녹색불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일단 좀 충전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 다음에 소개시켜 드릴 거는 A13 코일을 이용한 자동차용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ST-Lux를 기반으로 데모는 제작이 되었고요. 똑같은 코일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일 3개를 했기 때문에 선택을 하게 되어 있고요. 아시다시피 불빛이 지금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코일 중에서 선택을 제일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오른편 코일이 선택이 됐고요. 시스템에서 코일이 선택된 걸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운데 코일을 인식하고 충전하고 있죠. 자, 또 한번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 코일을 인식하고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듯 저희들은 오토모티브 솔루션에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다음 보여드릴 솔루션은 PMA 솔루션이 되겠고요. PMA 솔루션에 저희들 제 아이폰에 연결된 무선 충전 데킹 시스템으로 한번 충전을 해보겠습니다. 예, 충전이 되고 있죠. 이건 PMA 솔루션이고요. 충전이 아주 잘 되고 있네요.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릴 솔루션은 2.5W형이고요. 아시다시피 제 손가락을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작은 솔루션이죠. 대략 2.5 사이즈의 아주 작은 솔루션에 다 들어가 있고요. 2.5W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솔루션 소개를 마치고요. 기타 궁금한 사항이나 저희 솔루션이 필요하시면 아래 나오시는 연락처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직접 컨택해서 상세한 설명과 함께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